바이러스의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격리 방역의 취약점은 방역의 취약점 면역에서 위험 경고가 울리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염증 반응으로 위험 지역을 봉쇄한다. 방역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면 동선을 추적해서 방역막을 펼치고 격리를 시행한다. 면역은 국소적으로 작동할수록 효과가 크다. 마찬가지로 방역도 격리의 범위가 좁을수록 효율적이 넓어 질수록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파 초기에 제대로 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포가 아닌 자율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완전한 격리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방역 대상인 사람은 70억 명에 불과하지만 인체의 면역 대상인 세포는 30조개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면역은 감염 시작에서 평균 2주 정도면 신종 바이러스를 모두 제거한다. 아유, 뜨겁다. 모자를 가져와야 되겠네. 전 세계에서 방역 대상인 사람은 70억 명에 불과하지만 인체 면역 대상인 세포는 30조개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면역은 감염 시작에서 평균 2주 정도면 신종 바이러스를 모두 제거한다. 하지만 현대 과학 기술로도 무장한 인류의 방역은 1년이 되어가도록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왜 방역이 면역의 효율성에 근접조차 할 수가 없을까? 왜 방역에서 어려운 것이 근접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일까? 이제 하는 거지. 방역. 응? 아까 방역에서 이렇게 분리가 없을 때 감염자 엔트로피의 변화. 이렇게 변하는데, 분리가 있을 때 감염 엔트로피 변화는 국소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 공개의 여러 분야에서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히 복잡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해져간다는 의미이다. 물에 떨어진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이 엔트로피의 증가의 한 예다. 세포는 엔트로피가 낮고 사람은 높다. 이 차이가 방역의 난이도를 올린다. 인체의 혈관과 림프관 속을 흘러다니는 세포들 이외에 다른 세포들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고정된 대상을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에 감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사람은 엔트로피가 높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계속 접촉하면서 이동을 한다. 바이러스 입자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숙주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인체에서 바이러스는 감염세포를 중심으로 전파 범위가 주변 세포로 천천히 넓어진다. 하지만 사람의 집단에서는 움직이는 감염자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특히 봉쇄가 이러 나게 된다는 거죠. 방역도 초기에는 적절한 봉쇄를 통해서 선천 면역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방역에서의 봉쇄는 확산이 일어나는 지역의 전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서 엔트로피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다. 위에 그림 38에서 1에서 보면은 분리가 없으면 한 지점에서 시작된 감염자는 전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하지만 분리가 되면 감염자가 포함된 구역의 엔트로피는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엔트로피는 제한이 된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역 범위를 넘어섰다면 봉쇄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격리 전략을 쓰게 된다.
격리를 위해서는 독립점검을 인력, 방역, 시설과 장비 등 확인된 감염자와 접촉자를 돌보는 인프라도 필요하다. 격리의 핵심은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구분이다. 따라서 진단검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격리 전략은 시작을 할 수가 없다. 격리의 효과는 감염자를 정확하게 낼수록 커진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검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기준을 설정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당연히 발열, 기침, 호흡 곤란 같은 감염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의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는 무증상 전파의 비율이 높다. 이런 증상만으로 검사를 하면 격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추적 조사를 통해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감염자의 사회 활동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들을 찾아내고 이들 중에서 전파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기준 이상으로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어 검사와 격리 수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격리를 해서 이렇게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려는 치사율의 결정 요소인 우려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의료 방역에서는 중증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이를 위해서는 격리된 공간과 하지만 방역에 동원 가능한 의료 인프라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증 감염사의 발생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가면 치사율은 급격히 높아진다. 한국과의 치사율은 의료 자원과 감염자 발생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면역 격리가 불가능한 감염 세포를 죽여서 숙주 재생을 차단한다. 자신의 세포를 죽여서 집단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에서는 감염된 개인이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다. 치료라는 행위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문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감염자 치료는 적응 면역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와 사리세포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벌어준다. 적응 면역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환자의 건강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망자는 의료에서 넘쳐나고 구체적인 목표는 적응 면역이 완료될 때까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심폐 기능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감염의 치료는 환자의 면역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환자의 면역을 돕는 것이다. 감염자 치료에 동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감염자의 발생 속도가 중요하다. 위에 그림 39-1처럼 아래에 드립이 달려 있는 세면대를 의료 인프라로 가정하자. 그리고 수도 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은 치료가 필요한 중증 감염자이고 드립을 통해서 나가는 물은 치료를 통해서 원치되어 퇴원하는 환자들이다. 만약 수도 꼭지가 너무 많이 열면 떨어지는 물이 드랩으로 빠지는 물보다도 많아 세면대에서 넘친다. 넘치는 물은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증 감염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위험해서 척척 우려가 되어지면 좋지만은 이 말은 면역으로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지면 참 곤란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코로나19의 국가별 치사율은 의료 인프라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중증 감염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 감염자들의 연령 대비 중증 진행 비율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하지만 중증 환자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치사율의 10%까지 치솟는다. 의료의 도움이 없을 때 발생하는 치사율이 코로나19의 진짜 치사율이라고 할수 있다. 더큰 세면대를 준비하면 되겠지만 의료 인프라는 돈이 있다고 급하게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경증 감염자에게 필요한 격리 시설은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중증 감염자의 경우는 격리와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팬데믹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면대가 넘치지 않도록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이 방역의 역할이다. 감염자를 치료할 수 없는 방역은 의미가 없다. 병원에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의 취약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증 감염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자원은 일반 환자와 공유될 수가 없고 격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이 전파의 매개체가 되면 병원은 순식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닌 바이러스 전파의 새로운 진행자로 돌변한다. 따라서 감염 환자만 전문적으로 돌보는 의료진과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자의 치료 경과를 완전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이 음압으로 되어야 한다. 주변마다 공기 압력을 낮게 유지해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공기가 일반 환자가 있는 구역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환경이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증상 시의 수요에 맞춰서 장비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이런 자원들을 급하게 확보하기 어렵다. 제한적인 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증상의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를 분류해서 치료해야 한다. 의료 자원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가장 작고 중요한 영역에 가해지는 부담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첫째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증상은 없는 무증상 단계다. 이 단계의 감염자들은 의료기관을 스스로 방문하지 않기 위해 역학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인에게 전파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추적과 격리가 중요하다. 둘째는 발열, 기침, 인후통, 식욕 부진, 두통, 근육통 같은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증 단계다. 감염자들은 최소한 그래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이며 역시 격리가 필요하다. 이두 단계까지는 특별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입원시키지 않고 철저한 격리를 유지한다. 셋째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비열음이 확인된 중증 단계다. 단계부터는 적극적인 대응 치료가 요구된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의 중증 분기점은 폐렴이며 코로나19의 치료 기준 역시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을 때는 세균성 폐렴이 대부분이며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선천 면역을 억제하는 바이러스는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도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심지어는 혈액내의 산소 농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데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는 행복한 저산소증 시드롬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언제라도 급격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부터는 대량의 바이러스 비말이 배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 격리된 치료실에서는 최소한의 전담 인원만 접근해야 하며 치료 과정에서도 바이러스에 오염된 여러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료진은 적절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넷째는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위중 단계다. 일반적으로 폐의 반 이상에서 폐렴이 발생되고 1분도 호흡 횟수가 30회 이상이면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만약 환자의 적혈근의 산소 포화도가 94% 아래로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심각한 호흡 부전이 발생한 위험 단계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저혈압 쇼크, 미세혈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임계전이가 언제라도 진행될 수가 있다. 이 상황까지 가더라도 적응 면역을 획득한다면 극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 폐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기도 속으로 직접 간을 삽입해서 인공호흡기로 강제 호흡을 유지한다. 만약에 심장의 기능까지 떨어지면 폐와 심장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는 최후의 순환 기기를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의 산소를 공급해서 순환시킨다.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가의 의료 장비와 특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상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를 하지 않으면 제한적인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공통적인 목표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순환되도록 해서 중요한 장기의 손상을 막고 적응 면역이 계속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간단한 목표지만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제대로 이용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료진은 대체 불가 자원이며 만약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인프라의 손실이 발생한다. 현대 의학은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라는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둘다 중요하지만
목표와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보통 현대의학이라고 하면은 줄기세포 치료, 표적 항암 치료, 정밀한 로봇 수술 혹은 인공지능의 활용 같은 첨단 의학이 떠오른다. 이런 첨단 의학은 대부분 민간 의료 영역에 속한다. 민간 의료 영역은 수위에 의해서 발전되는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된다. 의학의 발전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첨단 의학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가 눈이 부셨던 만큼 공공의료에 들어진 그림자는 어두웠다는 것이다. 난치병의 치료에 도전하는 첨단 의학은 개인별 맞춤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로 집단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위생 개념의 정책과 공공의료의 발전 덕분이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시장 논리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공공의료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방역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수요가 거의 없다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만 수요가 폭증한다. 바이러스는 흐르는 물처럼 방역의 가장 취약한 틈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퍼진다. 그런데 촘촘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인력 장비 시설 등의 기본 방역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방역은 돈을 쓰기만 하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심 밖으로 저 멀리 밀려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방역 시스템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돈만 쓰는 군대와 유사하다. 하지만 군대가 없으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없애는 나라는 없다. 마찬가지로 방역도 전염병 발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방역 인프라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왔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전도 자본주의의 속성을 따랐다. 하지만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첨단 의료 선두를 달리던 선진국들이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런 공공의료의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었다. 특히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역은 민간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신종 바이러스 유행은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특성이 자세하게 추적 가능해진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규모의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다. 고통스러운 경험과 과학적인 자료들은 앞으로 공공의료 특히 방역의 중요성과 방향 설정에 대한 귀중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하고도 바뀌는 게 없다면 앞으로 발생할 신종 바이러스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나타날 것이다.